자,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오늘 선수 운영의 폭이 넓어진 부산 시설공단입니다. 조수현 돌파. 휘슬 울리지 않았고요. 윙에서 슛 득점 서울입니다. 우빈나 호핑 여의치 않고요. 최한솔 우빈나. 자, 두 팀이 오늘 몸싸움이 좀 시작되고 하니까 들어가요. 계속적인 슈팅. 가운데 언더슛. 아, 선방에 줬고요. 아, 김수현 막았어요. 경쾌한 움직임 앞으로 좋아요. 나갑니다. 초아랑 득점. 공격 이어갑니다. 슛골. 김진희. 김진희가 슛 막았어요. 리바운드 잡고 앞으로 한 번에 패스. 송지영 가운데 뛰는 조아랑 슛 득점. 아, 막혔어요. 조수현의 슈팅을 막아내는 김수현이었고요. 이미경 페이팅 이후에 득점. 5-3. 자, 골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른 시간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네, 조수현. 조수현 많이 받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이미경, 이한솔, 이미경을 줍니다. 이미경 공간 있어요. 바운드 슛 득점. 그런 상황에서 킥스타트로 다시 또 이어갑니다. 네. 들어가야죠. 왼쪽 윤대신. 자, 앞으로 빠르게 주고 싶은데 서울의 견제 수비가 있었습니다. 이미경 치고 나가죠.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치고 나가네요. 돌파 득점. 상대에게 7m 도로까지 주고 또 득점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들어갑니다. 조수현. 이미경 선수만이 4득점. 조아랑 네. 선수가 한 득점이에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도와줄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김진희 강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8-6 두 골차. 우빈나, 송지영, 조수영. 오, 들어갔어요. 이어받는 윤예진. 조하람 쪽 놓쳤어요. 실책이죠. 역습으로 나갑니다. 조하랑이 달립니다. 조하랑 슛. 실책이에요. 네,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실책으로 기록이 되겠죠. 이미경 드리블. 자,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어놨죠. 들어갑니다. 득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경 선수 얼굴 쪽으로 손이 왔기 때문에 이민한테 주어졌어요. 네, 부산은 동점 기회 함지선. 동점으로 가는 부산 시설공단. 다시 이미경이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지공으로. 네.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득점. 오버스텝. 아, 네. 오버스텝이에요. 오버스텝. 자, 우빈나가 파울을 끊었고요.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편에게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나오면서 지금 역전을 만들어냈고요. 부산이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은혜, 신진미. 자, 넘어졌는데요. 휘슬을 울지 않았거든요. 이미경을 거쳐서 조아랑, 다시 이미경. 아, 달려들어요. 잘 지은혜 득점. 자, 왼손 백에서 던져줄 선수가 지은혜밖에 없는 부산인데요. 잘 줬습니다. 이한솔 마무리. 들어갑니다. 선수 적절하게 지금도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돌아서면서 슛 득점. 이렇게 전반전 14-12로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이 전반에 많은 시간을 끌려갔습니다만 역전을 만들어냈고 두 골차 리드를 한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골키퍼들을 이겨내야 되는 서울시청의 공격이 먼저 출발이 됩니다. 바운드 슛 득점. 우빈나 슛 득점. 들어갑니다. 동점으로 갑니다.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 한 명 부족한 서울입니다. 윙으로 함지선 득점. 진이가 막아냈고. 아, 여기서 실책이에요. 이미경. 골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경 확인하고 가볍게 슛 득점. 조수현. 아, 또 한 번 스틸. 조아랑이 끊었고요. 아, 주지 못했어. 자, 이제 좋습니다. 슛 팀다요. 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딱 그 장면이었어요. 워낙 뭐 중거리 슛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 패스 찬스 득점. 팀의 경기. 이미경. 아, 캐치 못했고요. 자, 패스 빠르게 나갑니다.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도 봐줘야죠. 윤재진 잘 줬습니다. 송지영 골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서로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피벗에서 계속해서 몸싸움을 해주고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 이미경 MT 골이고요. 다시 한 명이 부족해 있는 부산인데요. 뚫립니다. 들어갑니다. 이후에 서울이 다시 공격 가져갑니다. 한 명이 더 많은 서울인데요. 가볍게 갑니다. 자, 이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m 라인 안쪽에서 이미경 움직입니다. 이미경! 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아, 자, 손수비 좋았고요. 김진희 손에 걸렸어요. 속공으로 나갑니다. 조하랑 슛골. 잘 맞아 떨어졌고요. 자, 또 한 번 실책이에요. 실책입니다. 신진미가 이번엔 달려갑니다.
신진미 득점. 아, 박수정 선수가 두 번이었고요. 그렇죠. 전반전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득점이에요. 상당히 아쉬운 서울인데 그 실책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 득점을 하면서 동점 역전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끝물에 맞고 말았습니다. 세 골차 남은 시간 2분 안쪽인데요. 우빈나 돌파 득점. 들어갔어요. 이렇게 경기 종료 부서가 울립니다. 25-23 부산 시설공단이 서울시청에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거뒀고 일단은 4위까지는 확보해놓는 오늘 경기였습니다.